생활 폐기물을 소각해 에너지화하는 이른바 RDF 시설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포항시가 그동안 주민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인데 관련 법률이 소각장과 달리 주민 지원 사업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도 사태를 키웠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 제철동 주민들이 일주일이 넘도록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이른바 포항시 RDF 사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5월쯤 호동쓰레기 매립장에 착공될 RDF 시설은 말이 재활용 시설이지 주민 입장에선 다이옥신 등 유독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마찬가지인데도 포항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도 부족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없이 시작하는 것은, 실시를 계획을 하는 것은 저희들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행정 소송을 한번 제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 2008년 시작된 포항시 RDF 사업은 그동안 주민 반대다 시의회에서의 오래된 공법 논란 등으로 7년 만인 지난해에야 사업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각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총매화는 처리시설 등이 추가로 설계에 반영돼 다이옥신 등 배출 오염물질의 설계 기준이 당초보다 강화됐습니다. 준공 후에 초기 5년간은 매년 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사항이 있다든지 민원 발생이 있으면 즉시 이렇게 처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입장에선 소각에 따른 환경 피해가 우려되지만 현행 법률은 이를 감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과 달리 RDF 시설은 주민 동의나 지원 사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보상 성격의 지원 사업 협의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다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 상태로 시간에 쫓긴 포항시가 2018년 완공 목표로 오는 5월 착공하려 하자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현재 RDF 시설 인근 지역 지원 사업을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